자, 이전 시간에 우리 URL에 쿼리 스트링이 아닌 패스 방식을 통해서 파라미터가 전달되는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.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걸 했으니까 이제 구현을 해야겠죠? 자, 기존에 있었던 구현된 코드가 누가 이제 우리한테 필요하냐면 기존에 우리 이미 처리한 거는 지워버릴게요. 요거 처리가 됐으니까 지웠고요. 바로 이 부분. 즉, 쿼리 데이터 아이디, 쿼리 스트링의 값이 undefined. 정의되어 있지 않다가 아닌 곳이 여기거든요. 이만큼. 맞나요? 이걸 카피해서 일단 붙여넣기 합시다. 됐고요. 그 다음에 쭉 봐야죠. 우리가 뭐 빠뜨린 게 없는지. 여기 보면은 여기 querydata.id 우리 쿼리 스트링을 쓰지 않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request에 params의 페이지 아이디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. 자, 그럼 그렇게 필터드 아이디 값이 이 리드 파일에 이렇게 입력 값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본문을 가져오는 것이죠. 그리고 제목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제목도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페이지 아이디 값을 제목으로 해야죠. 이렇게 바꿔주고요. 그리고 sanitize 이거는 뭐 바꿀 거 없고 쭉 똑같고 이렇게 되고요. 뭐 크게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우리 그냥 send로 바꿔보십시다. 됐고요. 한번 해볼까요? 리로드 하나 둘 셋. 에러가 떴습니다. 왜 그런지 알아봐야죠. pm2log 리로드를 했더니 pass is not defined. 즉, pass라는 모듈이 적용이 되지 않았나 봐요. 요 카피해서 이 위에다가 또 붙여넣기. 그리고 리로드 해보겠습니다. 그랬더니 여전히 에러인데 sanitize HTML도 없나 봐요. 자,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또 붙여넣기. 자, 리로드 했더니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아직 미흡해요. 왜 그러냐면 여기 HTML을 클릭하면 주소가 어떻게 돼요? 물음표 ID는 HTML이 되죠? 즉, 여기 있는 글 목록을 클릭했을 때 쿼리 스트링 방식이 아니라 URL 패스 파라미터 방식으로 프레티 URL 느낌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template.js에 있는 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함수를 수정하면 돼요. 이 함수에 여기 있는 글 목록을 표현하는 이 표현 부분과 관련된 코드들이 있거든요. 여기에 보면 슬래시 물음표 ID는 뭐뭐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페이지 슬래시로 바꿔주고 리로드 하면 여기 있는 주소 체계가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?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페이지 상세 보기 페이지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이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URL 패스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것을 처리하는 라우팅 기법을 살펴본 것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수학이었습니다.